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십간을 가지고 신축년이 어떨 것이다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을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내년에는 힘들 것이다, 어려운 문제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서 특히 을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 메시지와 그리고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들 새해를 맞이하는데 조금 을목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많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문의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을목을 따로 떼어서 오늘 한번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신강사주, 식약사주를 따라서 을목 자체는 조금 힘들 것이다. 어떤 면에서 힘들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간이 있습니다. 갑을병정무기 경신임계. 이 중에서도 제가 특히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들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신축년에 을목이 힘들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힘드냐? 자, 을목을 보자. 을목은 뭘 좋아하냐면은 1년 12달 병화, 화를 좋아합니다. 화를 좋아해요. 태양을 좋아한다는 거죠. 을목 자체는 병화가 있어야 꽃이 피, 병화가 있어야 꽃이 피고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일이 성사가 됐다. 예를 들면 합격했다. 승진했다. 아니면 돈을 벌었다. 좋은 일이 있다. 활동성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병화가 없으면 을목은 앙코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보겠죠.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반드시 을목은 1년 12달 병화가 있어줘야 한다. 근데 이왕이면 천간에 있으면 좋겠죠. 근데 신축년을 해는 거냐? 을목 자체가 신축을 맞이하게 된다면 얘는 뭘 이야기하면 구름을 상징해 주겠죠. 구름을. 을신 상축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놈이 더 악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신 자체는 병화를 잡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들어와서 햇빛을 잡아먹기 때문에 햇빛을 잡아먹었다는 것은 어두워졌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두워진 것은 을목 자체는 음지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뭐냐? 을목이 남자 같으면 배우자, 아니, 아들, 자식, 혹은 직장, 이런 부분에서 신축년에는 힘들고 어렵다. 언제부터? 2021, 올해 2020년 10월, 11월, 양력으로 11월 7일부터 내년 11월 7일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2021년도 11월 7일. 이때까지 그냥 보편적으로 을목은 직장 다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햇빛이 없어지니까,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졌다는 것은 벌써 우울했다 이 말이겠죠. 우울해진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병화가 얘가 을목 자체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신금이 들어오면서 병화가 있는 건 마저도 잡아먹고 없으면 을신 상충을 때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뇌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뇌가. 자, 그런데 얘 축도 뭐냐면 축도 지지에서도 얘가 축 속에 있는 신이란 글자가 계신기가 있잖아 여기. 이신 자체가 또다시 지지에서도 만약에 사오미가 있다. 이사 자체가나 얘네 오와 이 자체를 가지고 다이 신과 계수가 얘네들을 파괴시키고 오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신강사주든 신약사주든 조금 힘들고 어려운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올 11월 7일부터 내년 11월 7일 사이에는 사업을 하려고자 하는 것은 저는 반대다. 어떤 투기 투자하는 것은 저는 반대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반대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은 저는 반대다 이야기겠죠. 병화가 없으면 안 돼요. 을목 자체는 병화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축이라는 자체는 얘를 잡아먹고 들었다는 것이죠. 축이라는 것은 계절로 보면은 음력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을목 자체에서 꽃이 피울 수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화기라도 있어야 좀 견디는데 화기마저도 얘가 들어와서 잡아먹고 그러니
전체가 어두워졌다. 그래서 근심 걱정에 휩싸였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을목을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멈춰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언제까지? 내년 10월달까지 11월까지 멈춰라. 이것이 최상책이에요. 그러나 투자를 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새롭게 시도를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신강신약사주를 떠나서 그렇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을목 자체가 가장 힘든 해다. 그러니까 얘는 그 대신에 이민년이 있다. 이게 2022년도 이민년 인 속에 얘가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때를 기다려라. 이때는 힘들지만 여기 시기가 그 다음 지나면 을목 자체가 자기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기의 지원군이 들어오니까 지원군이 들어올 때 그때 실력발을 하고 뭔가 치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때 뭔가를 치고 나가는 것은 마치 한겨울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불나방이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 하나를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 저에게 문의를 왔습니다. 했으면 좋겠느냐 안 했으면 좋겠느냐. 을축을 갖고 있습니다. 을축. 일주가 을축이에요. 여자니까 배우자 문제에서 마음고생이 심하겠죠. 을목 갖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남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혼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경술입니다. 1970년에서 경술세. 그리고 여기에 지금 태어난 게 지금 여기 보니까 갑신이에요. 갑신. 갑신. 그리고 계사. 자, 이 사주를 갖고 있을 때 여성입니다. 여명이에요. 1970년생입니다. 51세입니다. 우리나라. 자, 이 사주가 을목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집을 작은 집이라도 사야 하느냐 아니면 자영업으로 가는 게 좋느냐 장사를 오래 하는 게 좋느냐 이걸 저에게 지금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벌써 땡치는 것이죠. 아니다.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근데 사주를 보니까 을목을 갖고 있는데 경금이 있죠. 신 속에 신금이 수속에 신금이 있고 경금이 있고 축속에 금이 있고 전부 다 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편관이 혼재되어 있다. 아, 이 사람 골치 아픈 사람이다. 남자 문제든 직장 문제든 과부하 걸리는 사람이다. 힘들고 어렵다 보겠죠. 그러니까 산전과 수전과 공중전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을목 자체가 견디고 왔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것은 가상하다. 참으로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왔을 것이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이 환경 보면은 굉장히 열악하죠. 을목에 예를 들면 가을이니까 코스모스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사 속의 병화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얘가 이 옆에 있는 합을 사이축을 하면서 이것마저도 병화가 얘한테 흩들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이 삶 자체는 가혹한 운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분이 과연 저한테 일을 했으면 가결한 했으면 좋겠는데 질문하는데 아니다 이건 절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겠죠. 개미 이목 신사 병진 기묘 무인 이렇게 나갑니다. 대원 자체가 자 그리고 여기에 대원을 보니까 2대운이에요. 2, 12, 22, 32, 42, 52 이렇게 나왔죠. 무인. 현재는 기묘대운에 있어요. 기묘대운. 42세에서 52세 이 묘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묘는 투자 두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골치가 아픈 사람이다. 머피의 법칙이 성립이 돼갖고 내가 뭔가를 부동산이나 뭔가 가게를 하게 됨과 동시에 근심 걱정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 42세, 52세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사주에서는. 자,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이분이 신축에 들어오는데 신축이 들어오는데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예, 해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남의 밑에 있기는 또 힘드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신축이 들어오면 을목 자체는 결코 성공을 시킬 수가 없다. 이것은 부처님을 끼고 들어와도 하느님을 끼고 들어와도 이 사주는 성공할 수가 없는 사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뻔한 사주를 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한다. 장사를 하려고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하지 마시라. 무인 들어왔을 때 한번 해볼 만해. 근데 얘가 들어오는데 인사신 형사를 하니까 시끄럽게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냐, 가게를 오픈하면서 여러 가지 주변에서 반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도 얘가 들어올 때는 을사년 병호 정미 무신년, 그러니까 갑진년 들어오면서 2024년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요. 갑진년 이후 을사 병호 정미 이때는 한번 헤딩해볼 만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사주 너무 열악하다, 그래도 한다면 그 시기를 해줘야지. 지금은 이사주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선명하기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저앉혀야죠. 다리를 쳐서라도 주저앉혀서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죠. 왜?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돈을 잃어버리고 장사가 안 되면은 뭘 잃어버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 모든 거 지금 더군다나 50대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걸 가지고 다시 여기서 털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선명한 사주인데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오픈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안 된다 이걸 이야기죠. 을모 기본적으로 일단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간 중에서 을목 자체는 때를 기다려라. 언제? 내년 11월달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때까지는 어떤 일에서 급여받아라.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내년 올 11월에서 내년 11월달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우울할 것이다. 마음고생 심할 것이다. 여자는 남편 문제, 직장 문제, 일 문제, 남자는 자식 문제, 일 문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심하고 힘들 것이다. 그걸 이야기죠. 왜? 관이 들어오니까. 강한 관이 들어오면서 그걸 하면서 들어오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천간에 있는 신금 자체가 병화를 잡아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축속에 있는 개신기에서 걔네들이 4와 5 화기를 잡고 들어오기 때문에 을목 자체에서는 마치 전체가 어두워져 있고 그렇게 암흑의 색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울하고 조울증 걸릴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0간지에서 을목만큼은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전달하니까 저에게 여러 메시지를 주시고 저에게 질문하신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를 기다려라.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 때나 칼자를 휘두르게 된다면 그 칼에 결국은 스스로가 배임을 당하게 된다. 아픔을 겪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